눈 빠른 일입니다. 아이, 안 되네. 아이고. 갑자기 눈이 내리네, 갑자기 눈이 내려. 아. 훌쩍쩍. 아. 아이고야. 와. 탈분한 거 봐라. 탈분한 거 봐요. 아이고, 힘들어. 자, 숨 좀 돌리겠습니다. 아이고. 하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종벌 농장에 왔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에 먹이 땅이 하나도 없어요. 저번 주에 와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먹이 땅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뭔 소리야? 오, 꽥꽥 소리가 나네, 산에서. 이게 먹잇장이 없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물통입니다. 아, 응? 개? 뭔 소리야? 개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. 요게 좀 위험한 벌통이라서 요거 상태를 봐서 먹잇장에 줘주러 왔어요. 지금 뭐 사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, 야, 이거 잘못하면 벌이 망가질 위험이 지금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. 자, 멀쩡한 벌이 왜 망가지느냐. 자, 이유는 온난화, 날씨 탓도 있겠지만, 저번주 왔을 때는 여기가 엄청 따뜻해서 영상 5도, 6도. 지금은 눈이 내리죠. 또 일주일 사이에 영하가 뚝 떨어져가지고 또 추워지고 있어. 지금 눈이 오고 있잖아, 그쵸? 이제 보시다시피 영하 지금 4도, 5도.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10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. 자, 이래서 토종벌 먹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부실한 상태인데, 요거는 좀 제가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보쌈을 해서 집에서 사양을 하면서 살려야 될 상황인데, 아, 지금 집 앞에도 벌통이 좀 3통이 있어가지고 놀 공간이 없어요. 내년에는 좀 자리를 만들어서 이 산벌들을 모두 겨울에는 집 앞으로 내가 관리하기 쉽게 좀 벌통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산에서 벌을 키우기에는 이 월동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이거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좀 많아가지고 매일 와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, 지금 시기가 이제 벌이 망가지는 시기인데,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 아는 형님이 벌통을 30동을 하고 있는데, 어제 벌통이 5통이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아사 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
저번 주에 이 벌통을 만들었을 때 너무 가벼워서 좀 먹이장이 너무 부실해요 가지고 요거를 아 오늘은 뭐 사양도 갖고 왔고 어구야 넌 뭐냐 쟤 외출 갔다 온 거야 대박 대박 쟤 미쳤나 봐 좀 눈이 왔는데 외출 나왔다가 들어간 놈 있네 여러분 보셨죠 지금 밖에 외출 갔다가 지금 들어왔어 야 야, 쟤 안 죽고 어떻게 들어왔지? 여러분 보셨죠? 이 눈발이 내내는데 날아가지고 들어왔어 제가 벌을 만져서 나온 게 아니라 밖에서 외출 갔다 들어온 벌이에요 원래 이 시기에 영하 5도 정도 되면 날개가 굳어가지고 나르질 못해 나갔다가 그냥 얼어 떨어져 죽겠죠 눈 맞아가지고 근데 야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아 제가 이거 지금 사양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 먹잇장을 좀 한 달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좀 벌통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굳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사양을 해봤자 지금 추워서 얼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먹잇장을 한 장을 아 진짜 이게 토종벌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우 잘돼 사람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꿀입니다 여러분 사양이긴 하지만은 제가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꿀이고 하... 어우 원래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맨 꼭대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우씨 에이. 자 요거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지 말고 얼굴도 안 들어가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벌통이 야 나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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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가 없어요 닫아주겠습니다 얘를 나오는 건 위험하니까 닫아줄게 에이 계속 나오네 다행히 살아있네요 벌이 망가지지 않고 잘 살아 아이고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야 니네 눈 맞으면 죽어 들어가 이거 때 무르고 나와가지고 빈빈 돌고 다니네 이거
이제 눈발이 계속 내립니다. 촬영하기가 점점 힘든데. 아이고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이 눈이 내린데도 외출을 나갔다 오고. 자. 아이고, 오늘 촬영도 뭐 많이 못하겠네, 여러분. 눈이, 너무 눈이 내려서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먹이장 한 장을 지원해주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요거는 뭐, 또 다음 주에 와서 날씨가 좋을 때 먹이 사냥이, 먹이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. 원래 이게 날씨 추울 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되거든, 그냥. 꼼짝도 하지 말라고. 움직이는 거기서 이제 버리죠. 죽는 거거든요. 동사해가지고. 벌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, 어떡하겠어요, 지금. 방법이 없잖아. 먹이 좀 줘가지고, 좀 이렇게 먹이 좀 토종벌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이게 또 뭐, 탈분한 거 봐, 탈분. 많이 했죠? 아, 빨리 이게 날씨가, 지금은 이제, 날씨가 좀 풀리는 게 좋겠죠, 이제는. 풀려서, 빨리 먹이 사냥 들어가고, 이제 화분, 이제 본벌 깨워서 화분떡 주고 좀 그래야 될 상황인데, 야, 이거 날씨가 이러니, 이거.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이제 곤란합니다, 이제. 여기서 먹이가 많이,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, 이제는 좀 날씨가 좀 풀려야 될 상황이에요. 이제 2월, 이제 1월 중순 넘어가면서. 지금 일주일은 영상이고 일주일은 영하고 날씨가 오락가락 하니까 지금 벌들이 지금 버티질 못해. 아, 제가 집 앞에 있는 것들은 내가 날씨 따뜻할 때는 상향해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. 그래서 그나마 그것들은 제가 관리가 가능한데 이 산속에 있는 것들은 관리가 안 돼.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복불복입니다. 복불복 한마디로. 일주일 한 번씩 와가지고 먹이, 지금 먹이장도 이게 마지막입니다, 지금, 올해. 제가 30장을 구해가지고, 다 이제 먹이 소진이 돼가지고, 마지막 이제 먹이장 남은 거 요거 벌통 살리려고 갖고 왔는데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벌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, 요 날씨에는. 이 봉구를 틀어가지고,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데, 이 먹이 주면 좀 위험한데, 제가 여기를 매일 올 수도 없는 일이고,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곳이라, 먹이 한 장 던져주고 가겠습니다. 아유,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. 잘 살아라, 얘들아. 잘 버텨라. 아, 그렇습니다. 아이고, 요즘 또 이렇게 영상 남기면서 하소연을 좀 많이 하는데, 자, 응원 많이 해주시고, 아직까지는 벌통 뭐, 한 통도 망가진 게 없습니다, 여러분. 다행히 망가진 게 없고, 또 여러분 눈 많이 옵니다. 눈들 조심하시고, 안전 운행하십시오. 자, 좋아요,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구독자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시고, 또 맛있는 점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